그러면 간장 큰스님하고 대행 큰스님이 극락세계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 지금 이제 부처님으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등각 묘각지에 올랐다는 거죠. 등각지에 오르셨겠네. 그죠? 부처님 지위에. 예, 극락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두두 분이. 분이? 예, 극락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부처님으로 등극을 하셔서 주관하고 계시면서 대행선님, 선사님 이제 부탁으로다가 저에게 예, 마음의 열쇠를 건네주셨어. 저기 관정 부처님께서. 그래서 저는 마음의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소리는 난 어디 가서 아무한테도 안 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야. 스님한테 가서도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래요.